기본 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모의고사입니다. 어,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고급 필터 문제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가 나왔다 하시면 조건을 미리 작성하시는데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추출하는 문제라서 조건을 먼저 작성을 하십니다. 조건의 위치는 B19셀이라고 되어 있고요. 함수, 엔드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B19셀에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한다면 위쪽에 있는 필드명과 같이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임의로 여러분이 필드명을 만드시면 되고요. 어, 조건이라고 임의로 만들게요. 함수, 엔드 함수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엔드 입력하고 가로 열고 첫 번째 지기가 첫 번째 데이터 지기에 해당한 데이터는 e 4셀에 있습니다. e 4셀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값이 어, 과장입니까? 라고 비교하시고 심표 그 다음, 뭐, 뭐, 이면서 두 번째, 총점의 첫 번째 데이터를 가져오면 j 4셀에 있고요.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300과 3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고 엔터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하겠다. 물론 첫 번째 조건은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추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조건을 가지고 저희는 첫 번째 4번, 4원명, 부서, 그다음 정보와 능력과 엑셀과 파워포인트, 인터넷까지만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 B13셀에다가 컨트롤 V 해서 붙여 넣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 있습니다. B3부터 J27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작성해 놨던 조건, B19부터 B20 영역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위치는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을 드래그 합니다. B23부터 H23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조건부 서식은 항상 제목을 뺀첫 번째 데이터부터 드래그를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P4부터 어, J17 데이터를 범위 정하셨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실 거고요. 새 규칙 선택하신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는 하십니다. 조건은 직위가 대리이고 뭐뭐 이거네요. AND 함수가 필요하시겠습니다. AND 가로 여시고요. 어, 첫 번째 직위 선택하시고 2, e, 4셀인가요? 어, 2열이지만 4, 5, 6, 7, 2, 4, 2, 5, 2, 6. 행의 위치는 달라지면서 비교할 수 있도록 F4, F4 눌러서 이 열만 고정하시고 그 값이 대리와 같습니까라고 비교합니다. 심표. 그렇다면 우리는 총점에 가서 두 번째 총점이 3 0 0 점 이상입니까? 라고 비교하기 위해서 제24셀을 선택하되 마찬가지로 제24, 제25, 제26 비교할 수 있도록 f4, f4 눌러서 제1 0만 달러를 표시합니다. 그 값이 크거나 같다 3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저희는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에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서 대리이면서 300 이상인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음, 시트보호와 통합문서 보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J4부터 J27 영역에는 총점이 더하기 연산을 이용해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쭉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보호 탭에 가시면 기본 잠금은 되어 있는데 숨김을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숨겨지는 건 아니고요. 시트 보호를 해야만 어, 숨김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검토 탭에 가시면 시트 보호라고 있고요. 다 문제에서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은 허용하고 위쪽에 시트 보호 해제 암호는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크만 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클릭했을 때 수식이 숨겨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대해서 페이지 나누기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탭에 가시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도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화면에서 작게 표시가 되니까 100%로 좀 조절하시고요. B3부터 어, J27 영역만 한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하라고 했습니다. 위쪽에 있는 조절 선을 아래로 내리시고요. 왼쪽에 있는 조절 선을 옆으로 어, B열까지 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페이지로 인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음, 우리 I와 J 선에 보시면 페이지 구분선이 있습니다. 드래그 하셔가지고, 어, J와 K 옆 밖으로, J 밖으로 드래그 하시면 한 페이지에 인쇄할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 볼까요? 첫 번째 계산 작업입니다. 표4 영역을 이용해서요 각 부서별 정보와 능력의 합계를 구하는데 썸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썸을 이용한 배열 수식이니까는 썸 입력하시고요 조건은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조건이요 어, 부서가 홍보팀입니까 부서가 사무처입니까라고 부서를 비교할 수 있는 영역 범위 정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홍보팀과 같습니까? 라고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라서 따로 비열을 고정하는 작업은 안 하셔도 되고, 물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곱하기, 연산자는 앤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정보와 능력에 가서 해당 부서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어, 정보와 능력의 데이터를 범위정하시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영역을 참조할 수 있도록 절대 참조해 주시고,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부서별로 정보화 능력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사 영역을 참조해서요, 각 부서별 인원수를 썸과 이프를 이용해서 구한 다음에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는 하시고요. s m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SUM 함수 하나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데 IF 함수를 또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IF를 쓰십니다. i f 의 조건을 넣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조건은 아까와 동일하게 부서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F4, 절대참조. 그 값이 어 왼쪽 두 칸에 가면 홍보팀에 있는 B3과 같습니까? 라고 하시고요. 신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개수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만족하면 1, 만족하지 않으면 0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이프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s 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에, 명자를 붙이시겠습니다. 라고,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 명을 입력하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어, 제가, 아, 네, 음, 네, 가로가 좀 잘못되어 있었어요. 확인 한번 누를게요. 어, 가로를 좀 너무 많이 썼네요. 조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이 조건에 대한 가로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가로를 넣어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써머에 대한 가로, if에 대한 가로, 조건 1 0, if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고, 써머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배열 수식,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가끔 이렇게 오류 메시지 나오면 좀 긴장을 해요. 어떤 글틀렸을까 하지만 여러분이 함수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함수마다 입력하고 괄로 열고 닫고를 정확하게 개수를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에 넣어 주셨다면 그 부분만 일단은 수정해 보시고 그다음 그 외에 다른 부분이면 또 세부적으로 안쪽에 필요한 인수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 작업의 2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평균 점수를 구하는 J14세를 선택하셔서, 어, 개인별 성적 평균 점수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s 프 m 덕 product 함수를 이용해서요, 정보와 능력부터 인터넷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도해서 평균 점수를 표시합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s 프 m 덕 product 함수부터 작성을 좀 하겠습니다. J1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s 프 m 덕 product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범위는 나에 대한 점수, 기획실의 김종란에 해당한 정보와 능력부터 인터넷까지 선택. 신표, 가중치가 있는 영역을 선택하되, 가중치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가로닫고 엔터 누르시면 각각의 점수를 곱한 다음에 더한 값이 구해집니다. 이 값을 아래까지 쭉 복사해보시면 값이 채워지는데, 어, 문제에서, 음, 평균 점수는, 점수는 각 가정의 성적의 가정별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의로 계산한다. 잘했어요. 가정별 가중치는 표기를 참조한다. 네, 잘했습니다. 출석 현황이 문자인 경우, 어, 평균 점수를 표시하고 출석 현황에 숫자인가 입력된 경우는 평균 점수에다가 마이너스 10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if도 쓰셔야 되고요. 값이 어, 인,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좀 함수를 이용해서 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서를 이제 가중 어, 평균 점수는 구해놨어요. 여기에 결석이 없으면 그냥, 그냥 점수 그대로 놓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결석이 있으면 1, 2, 3 어떤 숫자가 입력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10. 10점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가 있다면. 문자가 있을 경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점을 하는데, 그 마이너스 10점을 하기 위해서 식을 작성합니다. If, 만약에요. 만약에 가로 여시고. 그 다음, 음, 이제 에러입니까? 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제 에러입니까? 값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true 값, 그렇지 않다면, false 값을 반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s error가 있습니까? 어디에 value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i4가의 값이 수, 값을 넣어서 오류가 있습니까? 숫자입니까? 어, 그러면, 결석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면, value 함수를 통해서 값을 넣으면요, 숫자가 아니니까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럼 오류가 발생하면, 아, 문자라는 거잖아요. 문자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대로 표시할 거니까, 마이너스 0을 해주면 그대로 표시할 수 있고요. 어, 값에 오류가 없어, 즉, 오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숫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점을 마이너스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값을,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고요. 네, 다음은 음, IF, IS, ERROR, VALUE, SUMPRODUCT 함수까지 다 사용은 하셨고요. 네 번째 이제 MAX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을 어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어, MAX 표 3에다가 작성하는 건가요? 어, g 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어, 부서별, 직위별. 음, 직위별 정, 정보와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성적 중에서 부서별 지기별 최고 성적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맥스 하나만 사용하니까 G3에 갖다 놓으시고요. 맥스 함수 쓰시는데 조건을 다 구분하기 위해서 가로로 묶어서 사용할게요. 첫 번째 조건, 가로 열고요. 부서에 가서 드래그. F4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부서와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옆으로 복사했을 때 문제가 생기죠. 부서는 F3, F4, F4, F5, F6입니다. 그래서 F열을 고정하겠다라고 F열만 고정시켜주고 첫 번째 조건이 끝났어요. 가로 닫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여신 다음에 지기에 어, 대한 데이터를 범위 지정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사원과 같습니까? GE, HE, IE, JE 이 행에 있습니까? 라고 F4, F4 눌러서 이 행만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가로 닫으시고요. 곱하기. 이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가지고요. 정보와 능력부터 인터넷 전체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져와라 라고 이 범위 안에서 가장 큰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요. 어, 지금 범위 정한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맥스에 대한 가루를 닫으시면 검정색인가 확인하시고요. Ctrl-Shift-Enter 눌러서, 어, 부서별, 직위별 최고 점수의 값을 구해서 아래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산 작업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 보셨고요 다음 다섯번째 문제 평가는 사용자 정의 함수 입니다 그래서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되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퍼블릭 펑션 f u n c t i o n 펑션 그 다음에 이름은 fm 평가 고요 입력받는 값은 지기와 정보화 능력입니다 어, 입력할 때 오타가 있으면 엔드 펑션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어, 직위가 사원이고 if 직위가 사원이고 사원과 같고 엔드 두 번째 정보화 능력이 정보, 정보화 능력의 점수가 80 이상 이거나 그럼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조건이네요. 이 상태. 어, 그러면 좀 구분하기 편하게 가로로 묶어서 어,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거나 또두 번째가 있어요. 오 r 함수를 이용해서요. 두 번째, 가로 열어서 치기가 대리이고 대리와 같습니까? 그리고 엔드 정보화 능력 점수가 크거나 같다. 85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FM평가에다가는요. 우수사원이라고 표시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FM평가에다가 음, 공백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and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 커서를 K14셀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의 FM 평가를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지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정보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D14, E14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셔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만 우수사원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P1셀의 직위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필터예요. 하지만 피벗테이블 위치는 필터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 영역 B3부터 시작을 합니다. B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어,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벗테이블을 작성하는 거라서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 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사원 평가를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 안쪽에 사원 평가 테이블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직위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실 거고, 부서를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와 능력과 엑셀과 파워포인트, 인터넷 표준 편차는 계산을 통해서 가져올 겁니다. 직위, 부서 해서 문제 제시된 필드를 가져오시고요. 다음 누르시고 필터에서 다음, 다음, 마침 누르십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직위는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부서는 행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값에다가는요. 정보와 능력과 그 다음에 엑셀과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가져오시고요, 인터넷 가져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신 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한번 선택하십니다. 다음은 음, 표준 편차 계산 필드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필드 먼저 추가하고 그 다음에 값피드 설정 하겠습니다 분석 탭에 가셔서요, 필드 및 항목 및 항목 및 집합에 가셔서 계산 필드 클릭하시고요, 어, 이름에다가 표준 편차라고 씁니다. 표준 편차라고 입력하시고, 아래쪽에 함수에다가 표준 편차를 구한 함수, s t d e v 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S T E V 입력하시고 첫 번째 정보화 능력 심표 엑셀 더블 클릭 심표 파워포인트 더블 클릭 심표 인터넷 더블 클릭하시고 가로 닫으시고요 네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표준편차를 구하겠습니다라고 추가 한번 누르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오른쪽에 표준편차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보화 능력 C3셀에서 더블클릭 하시면 값필드 설정을 실행하실 수 있고요. 함수는 평균이고요. 음, 소, 값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네요.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소수,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같은 방법으로 합계 엑셀을 더블클릭 하셔서 평균에 표시 형식에 숫자에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확인, 확인 누릅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도 동일하게 함수는 평균 표시 형식은 숫자에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합계 인터넷도 더블클릭 평균이고 표시 형식에 숫자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좀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는 음, 표준편차 계산 필드도 마찬가지로 어,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합계 표준편차도 더블 클릭하시고요. 어, 함수는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선택하고 확인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 제시된 그림과 같이 이제 셀 서식에 대한 작업은 하셨고요. 피버 테이블 스타일을 피버 테이블 안쪽에 갖다 놓으시고, 디자인 탭을 클릭하셔서 밝게 24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밝게 16이니까 24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주황색 계열이네요. 밝게 24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피버 테이블 스타일의 옵션에서 행머리글열머리글 줄무늬 열을 설정하라고 했어요. 행머리글열머리글 줄무늬 열.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내용과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클릭하셔서, 음, D6부터 D27 영역에 대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한 다음, 현재는 모든 값이 입력받지만, 목록을 정해서 목록에 입력된 데이터만 입력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두실 수가 있고요. 입력받는 값은 사원 심표, 그 다음에 대리 심표, 과장 그 다음에 부장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네개 데이터만 입력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겠습니다.라고 만드셨고요. 설명 메시지에 다른 사용자가 입력할 때 설명 메시지가 있으면 어, 표시를 해서 어, 다른 오류가 없도록. 음, 표시할 수 있는데요. 직급 목록이라고 제목은 넣으시고요. 아래쪽에 와서, 어, 사원, 그 다음에 대리, 과장, 부장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혹시나 잘못 입력하면 메시지를 표시할 건데요. 스타일이 X자로 되어 있으니까 중지 모양이 맞고요. 제목에다가 직급이라고 쓰시는데, 오류 메시지는 목록에 있는 답만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하시고요. 목록은 사원, 대리, 과장, 부장입니다 라고 목록까지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설명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어, 필터에 가셔서 음, 부서가 기획실 또는 홍보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 B5에서 목록단추 눌러서 모두 선택을 해제 한번 하시고요. 기획실과 홍보팀만 보겠습니다라고 두 개만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행과 열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시면 데이터의 행렬 전환 바꿔서, 어, 감옥별로 이렇게, 어, 표시할 수가 있네요. 다음은, 음, 표시되도록 본번 데이터를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아, 정보와 능력이 차트에 표시되지 않도록. 아, 정보와 능력? 그럼 첫 번째 막대를 얘기하네요. 첫 번째 막대를 선택하시고, 어, 마우스 오른쪽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와 능력은 표시되지 않도록 하셨고요. 합계 데이터 계열은 합계 막대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합계는 문제에서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겠고요. 보조축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축을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엑셀 계열에 대해서 선형 추세선을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데이터 막대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차트 요소에 가시면 추세선이라고 있고요. 문제에서 선형 추세선을 추가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선형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서 차트 제목을 체크하시고 차트 제목 부분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기획실 정보화 평가라고 입력합니다. 그다음 다시 한번 차트 제목을 클릭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요 글꼴 크기가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15라고 직접 입력해 주시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각형을 추가한 후에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각형을 추가하시려면 음,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서식 탭에 가셔서 도형 삽입을 하신다 하던가. 또는 삽입표에 가셔서 도형을 하셔도 되고요. 오각형을 찾습니다. 네, 블록하살표에 가시면 오각형을 찾을 수 있고요. 기획실 정보와 평가 부분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음...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있으니까 뒤쪽에 제목이 보이려면 도형 채우기 채우기 없음을 해야만 뒤쪽에 어, 제목 부분이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겠죠. 그래서 채우기 어, 없음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신 차트와 문제 제시된 그림을 좀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 기타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비어있는 셀을 먼저 클릭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누릅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범위가 26부터 우리는 h30 영역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어, 점수가 60 이하이면 빨간색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서요, 어, 오른쪽에 색깔 먼저 입력을 합니다. 사용자 정의, 어, 사용자 지정 서식을 작성할 때는 색깔이 먼저 대가로 묶어서 빨강. 그 다음 조건이 두 번째입니다. 6 2 이하, 작거나 같다. 60이라는 조건 입력하시고, 세 번째는 숫자 서식 0을 사용하라겠으니까 0을 넣으실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어, 파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파랑을 넣고, 조건은 크거나 같다. 90을 쓰실 거고요. 숫자 서식 0 넣으시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0으로, 0 서식을 쓰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서식은 무조건 색깔 먼저 조건, 그 다음에 서식 형식으로 작성하면 되고요. 서식과 서식을 구분할 때는 세미콜론을 사용합니다. 확인 한번 눌러서 서식을 지정해 주시고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에 B2부터 C3 영역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B부터 C3 영역에 드래그 연결하실 매크로는 서식 적용입니다. 문제에서 텍스트도 서식 적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텍스트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항상 비어 있는 셀 선택하시고 들어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그래프 보기라고 수정하십니다. 그래프 보기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범위를 E6부터 H30까지 선택하시고,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는데 문제에서 새 규칙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을 적용하는데 어, 서식 스타일을 데이터 막대를 사용해서 표현해라. 단 막대의 최소, 최대값의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어, 지금 범위 정한 데이터의 전체 값을 가지고 1 0 0분위 수를 구해서 어, 최소 값을 20부터 최대값 1 0 0분위 수를 이용해서 최대값 음, 80까지로 어, 막 데이터 막대를 표현할 겁니다. 색깔은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이용하는데요. 표준색의 연한 녹색을 이용해서 색깔을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어, 조건부 서식이 지정이 됐고요. 조금 전에 지금 작업한 매크로를 종료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합니다. 다음은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만들기 위해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 영역은 f2부터 h3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2부터 h3 영역 좀 크네요. 아, 아까 제가 좀첫 번째 범위가 좀 잘못됐네요. 수정하겠습니다. 그래프 보기를 선택하시고 텍스트를 그래프 보기라고 입력합니다. 어, 제가 지금 두 번째 거를 F부터 H 인거 보니까 첫 번째는 B부터 어, d 3이었네요 그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일단 모서리에서 어, 키보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좀 조절하시면 B2부터 D3 영역에 서식 적용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의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을 보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요.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점수 조회 버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점수 조회 폼을 보여주세요. 정확하게 입력하고 점을 누르시면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쇼라고 입력합니다. 점수 조회 어, 쇼라고 입력하시고 두 번째. 폼을 초기화 한다. 그럼 왼쪽 프로젝트, 화면에 보게 가셔서요. 프로젝트 탐색기랑 속성창을 속성 클릭해 놓으셔서 보이게 해 놓으시고 작업하시면 되고요. 어 폼에 가셔서 정, 점수 조회 폼을 선택하신 다음 초기화 작업을 하겠다.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개체는 유저 폼이고요. 프로시저에 가셔서 이니셜라이즈, 초기화 작업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니셜라이즈. A3부터 A8 영역을 CMB 사원명의 어, 컨트롤 콤보 상자에다가 어, 행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할 행의 위치는 음, A3부터 A8입니다라고 엑셀 범위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음, 현재 작업하는 기타 작업 3번 시트를 활성화 했을 때 선택하고 더블클릭 하신 다음 오른쪽에 가셔서 개체는 워크시트가 활성화 됐을 때 액티비에이트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a1셀에다가 a1셀에다가 값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값을 입력 하냐면 평가 성적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엑셀 A1셀에다가 평가 성적. 다른 시트에 있다가 딱이 시트에 오면 평가 성적이란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했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어, 점수 조회 폼에서요. 사업명에서 저, 사명을 하나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여기에 4번과 TXT 4번과 TXT 평균 점수에 어,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잠시 창을 한번 닫아볼게요. 디자인 모드 가서 점수 조회 폼을 누르면 폼이 나올 거고요. 우리가 데이터 연결해 놨기 때문에 체변기를 선택하면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통해서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은 0이라는 값이 반환돼요. 근데 0을 가지고 체변기가 있는 A3셀 어, 3행에 가서 체변기를 찾으려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에다가 도하기 3을 하면 세 번째 행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행에 어, 두 번째 열, B열은 4번 세 번째 열은 평균 점수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선은 음. 창을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고요. 비주얼 베이직에 오셔서 조회를 클릭하는데 좀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올 행, 뭐 참조할 행 I로라고 제가 임의로 어 변수를 만든 거 컴퓨터 너가 좀 기억하고 있어 I로라는 이름으로 잠깐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걸 기억하고 있냐면 CMB 사업명 아까 콤보 상자에서 내가 선택한 값이거든. 있 그 값에, 리스트 인덱스 속성의 값을 너가 좀 기억해봐. 그럼 첫 번째를 선택하면 0이라는 값이 기억이 되는데, 체변기는세 번째 행에 있더라. 그래서 더하게 3을 해서 너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요. txt, 우리는 4번에 가서 이 컨트롤에다가는, 텍상자에다가는 엑셀을 셀이라고 해요. 셀즈. 조금 전에 너가 기억하고 있었던 행의 번호가 3행이었지. 삼행의 두 번째 열, B열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해줘. 그 다음 세 번째 TXT 평균 점수에 대해서는 점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엑셀에 가서, 셀즈에 가서 어, 기억하고 있는 행의 번호의 세 번째 열, C열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해줘. 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평균 점수가 85점일 85점, 때는 조건을 좀 줄여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음, TXT 평균 점수의 값을 입력 받았는데 그 값이 요 크거나 같습니까? 85점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한다면 된 문제에서 메시지 박스를 띄워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 그 다음 이름을 좀 띄워야 하니까요. CMB 사업명에서 선택한 이름을 가져다가 연결합니다. M% 연산자 이용해서 연결할 거고요. 누구는 우수 사원입니다. 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 문자니까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되고 if 구문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end if로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실행해 보고 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점수 조회에 첫 번째 채병기 선택하고 조회하면 어, 4번과 평균 점수 잘 가져왔어요. 그럼 8 5점 이상인 두 번째 김이라는 선택하고 조회하면 어, 이렇게 값을 찾아다 표시하면서 메시지 박스도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가 활성화됐을 때, 그럼 다른 시트에 갔다가 기타 작업 3번 시트를 클릭하면 A1셀에 평가 성적이란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